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포항입니다.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요. 포항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광복 기념 축구 대회를 64회째 열고 있습니다. 이 대회 기간에는 외지로 나간 출향민들이 휴가를 내고 참가하는 게 전통이라고 합니다.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. 무더위 속에서도 축구 열기가 뜨겁습니다. 21개 동네 팀이 출전해 광복절 사흘 전부터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. 출전 선수들의 연령은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고 형제 부자지간도 많습니다. 작년까지는 큰 아들과 함께 뛰었는데 올해는 특히 작은 아들이 와서 같이 3부자가 뛸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. 광복의 기쁨과 주민 화합을 위해 1947년 첫 대회를 치른 지 올해로 64회째. 6.25 전쟁 기간과 가뭄이 심한 두 해를 빼고 해마다 연 것입니다. 주민이 한 마음이 되고 열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어온 것을 생각합니다.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도 대회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외지로 나간 출향민이 고향을 찾아 대거 참여하기 때문입니다.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꾸 한 43년간 축구를 했고 지금 해마다 휴가를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. 대회 기간에는 윷놀이 등 민속 경기도 함께 열려 시골 마을이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. 한때 13,000명에 이르던 주민 수가 3,000명으로 줄었지만은 시골 마을의 광복 축구는 해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.